안녕하세요. 소담한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집순이인 제가 특별히 하루 종일 외출해서 데일리 리포트도 가득 쓴 날의 영상 기록을 준비했어요. 제가 평소에 데일리 리포트로 하루를 정리하는 과정을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외출한 날에는 오늘 하루 몇 걸음을 걸었는지부터 먼저 체크하는 편이에요. 맨 위쪽은 루틴을 체크하는 공간으로 H는 건강 관련해서 특히 운동한 내용을 적는데요. 이날은 운동을 따로 한 게 없어서 걸음수를 적었어요. 그리고 B는 독서 내용을 적는데 이날은 만화의 집에서 만화책을 본 날이라 그걸 기록했어요. 해야 할 리스트는 앞에 원트를 붙여서 좀 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쉬는 날이었지만 오전에 잠깐 했던 일을 이 부분에 체크해줬고요. 전체적인 하루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식사 기록을 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먹었는지를 파악하기도 좋으면서 먹은 걸 적다 보면 전체적인 하루가 그려지더라고요. 이날은 재밌게 본 드라마 무빙 팝업 스토어를 다녀왔었어요. 드라마 장면이 떠오르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닭강정 먹으면서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드라마 무빙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팝업 스토어를 보고 나서 날이 너무 덥길래 중간에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고요. 이날 하루를 무빙 데이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드라마 장면 따라서 이른 저녁으로 남산 돈가스를 먹었어요. 안국역에서 남산까지 걸어간 거였는데 굳이 돈가스 먹으러 남산까지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처럼 특별한 곳을 다녀온 경우에는 그날을 추억할 수 있는 종이를 좀 챙겨두는 편이에요. 이 종이는 사격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받은 건데 열심히 집중했는데 다섯 발 중 한 발만 맞췄네요. 그리고 이건 포토카드랑 같이 나눠준 종이인데 이렇게 신상 명세서에 포토카드를 붙이고 팝업 스토어를 구경했어요. 이렇게 보고 느낀 점이 많은 날에는 데일리 리포트 한 페이지가 너무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 가득 넣을 수 있게 종이를 여러 장 겹쳐 붙이기도 하고 이번에 내용을 좀 평소보다 많이 쓴 것 같아요. 이제는 순서대로 체력, 감정, 몰입 항목을 적어 하루를 정리해요. 저는 이 당시에 몸과 마음 그리고 몰입에 대해 스스로 살펴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적었는데 각자가 신경 쓰고 싶은 부분을 항목으로 정해서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색이 있는 펜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적고 싶을 때 사용해요. 눈에 잘 들어오니까 컬러펜이랑 형광펜을 적절히 잘 사용하면 보기 좋더라고요. 피드백 할 때부터는 순서 없이 위쪽 적었다가 아래쪽 적었다가 생각의 흐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게 쓰다 보면 계속 다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날 좋았던 점은 열린 송년 녹지광장 다녀온 곳을 적었는데 때마침 여기서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런 멋진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었어요. 꼭 여행지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 속 여행처럼 나름 재밌게 쉬는 날을 보낸 것 같아서 하루를 돌아볼 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생각의 흐름대로 하루를 정리하고 보면 이 뿌듯한 마음에 절로 감사 일기가 써지는 것 같고요. 이날 데일리 리포트를 쓰는 건 30분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쓴 내용이 많지만 주어진 항목에 하나씩 쓰는 형식이어서 그런지 기록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래서 저한테 맞는 기록 방법인 것 같아요. 데일리 리포트에 매일 정해둔 항목이 있긴 했지만 이런 특별한 날에는 따로 타임테이블을 그리거나 뭐 원형 시간표를 그려서 시간순으로 표현을 해보아도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번에 영상도 생각의 흐름대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흩뿌려진 하루 조각들을 데일리 리포트에 옮기면서 기록을 쌓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소소하게 제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소담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